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로스팅 포인트에 따른 커피 추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은 간단하게 로스팅 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로스팅 포인트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로스팅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업 때도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고기 굽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을 때 스테이크를 주문하면은 굽기를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 라고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디엄이요, 뭐 미디엄 웰던이요, 뭐 미디엄 레어요, 이렇게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레어로 갈수록 이제 소고기 그 자체의 느낌이 조금 더 잘 살아나고 육향이나 육질들이, 웰던으로 갈수록 그 느낌은 조금 줄어들지만 이제 고기를 구웠을 때 생성되는 여러 고소하고 우리가 이제 맡은 흔히 고기 향이라고 하는 그런 향들이 많이 나게 되죠. 육질도 물론 달라지지만. 그래서 커피도 마찬가지인 게, 커피도 원래 본래는 커피 체리라고 하는 과일의 씨앗이기 때문에 어떤 과일 향들이나 또는 기타 다른 좀 밝은 향이나 신맛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할수록 그 부분이 조금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맛이 조금 높고 콩이 본연히 가지고 있는 가벼운 계열의 향,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엔자이메틱 계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뭐 카페 가면 막 이 콩은 꽃향의 느낌이 있어요, 이 커피는 과일향의 느낌이 있어요, 이런 유들이 그쪽에 가벼운 계열의 엔자이메틱 계열의 향이거든요. 이쪽이 잘 살아나고 로스팅을 점점점 많이 해서 미디엄 다크로 갈수록 신맛은 이렇게 줄어들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쓴맛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향, 슈가 브라우닝이라고 부르는 마이야르, 뭐 메일라드 이런 거 막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슈가 브라우닝 계열의 향들이 점차점차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향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견과류, 카라멜, 초콜릿 이쪽 계열의 고소하고 달달한 무거운 계열의 향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이제 넘어가면은 콩이 조금씩 이제 타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다크 로스팅이라고 해도 엄청 어둡게 볶는 스타일보다는 이 슈가 브라우닝 계열의 향이 조금 폭발적으로 잘 드러나는 수준까지만 좀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의 취향에 맞게끔 이 로스팅 포인트를 고려하셔가지고 원두를 구매하실 때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업체마다 표현하는 단어가 똑같더라도 그 세부적인 정도의 차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도 다크로스팅이라고 하고 B라는 업체도 다크로스팅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A업체께 조금 더 어둡네, 이런 거는 그 각각의 로스터리 업체의 성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명칭이더라도 완전히 같은 정도는 아니다, 이거를 미리 알고 계시고 이 로스터리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점들도 파악해 보시는 게 커피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두를 구매하신 다음에 매장이나 가정에서 이제 원두를 보관을 하시잖아요.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앞서 설명했던 로스팅 포인트랑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로스팅이 조금 포인트가 어두울수록 콩이 가지고 있는 향을 많이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보관 기간이 조금 더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라이트 로스팅은 가지고 있는 향이 많다 보니까 물론 얘도 빨리 먹는 게 가장 그 향미를 즐기기에 좋기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다고 하더라도 향이 남아있어서 꽤나 먹을만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보관 기간이 조금 더 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상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유통 기한 말고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보관 기간, 그거를 상미 기간이라고 하는데, 다크 로스팅이 라이트 로스팅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짧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는 게 좋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업체에서 주는 그냥 이 포장지 그대로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포장지는 이렇게 지퍼백이 달려 있어요. 이 지퍼백이 달려 있는 경우는 이 공기를 다 뺀 다음에 지퍼백을 잘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타이로 묶는 형식들이 있거든요. 또는 그냥 아무것도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만 말아두면은 이 공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소와 얘가 접촉을 하게 돼서 생각보다 빠르게 산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향이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이런 투명 지퍼백, 이거보다 또 작은 사이즈를 쓰셔도 되고, 이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공기를 최대한 빼내고 밀봉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커피를 조금 더 맛있게 오래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좀 커피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요런 진공시키는 요런 용기를 또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 커피가 들어있고 지금 소리가 좀 나요. 얘를 이렇게 쭉 누르게 되면은 완벽하진 않지만 좀 더 진공 상태로 만드는
이런 유리 용기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대가 엄청 비싼 건 아닌데 당연히 얘보다는 훨씬 가격대가 있긴 해요. 물론 일회용이 아니지만 이런 걸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은 보관 장소가 진짜 중요한데 커피는 온도가 뜨거울수록 가스가 나가는 속도, 즉 향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겨울철은 사실은 또 실내 온도도 조금 낮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피가 좀 오래 갈 수 있는데 집에서 커피를 보관하시는 분들은 너무 더운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이 급속도로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 나는 진짜 커피를 장기 보관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냉동 보관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냉동 보관을 하실 때는 얘를 이 상태로 냉동을 해서 꺼냈다가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재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해동을 시켰다가. 그래서 한 잔 한 잔 먹을 분량을 소분을 해가지고 냉동고에 보관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뭐 진짜 한 6개월, 1년 뒤에 꺼내가지고 드셔보셔도 생각보다 그 콩이 그 1년 전에 가지고 있던 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커피를 장기 보관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냉동 보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단 이때 냉동실에 다른 어떤 향이 나는 음식물들이 있으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만을 위한 다른 냉동고가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냉동실에 다른 냄새나는 것들이 많이 없게끔 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제는 로스팅 포인트에 따른 핸드드립 추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아직 헷갈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뽑고 싶은 성분이 많으면 물을 많이 붓는 거고 뽑고 싶은 성분이 적으면 물을 적게 붓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즉 다크로스팅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향을 많이 일단은 소실했다 그랬잖아요. 로스팅 과정에서 뽑고 싶은 성분이 그렇게 많은 커피는 아닙니다. 다크로스팅은 물을 적게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분을 조금 적게 추출하기 위해서 입자를 조금 굵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물 온도를 조금 낮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분을 조금 적게 뽑기 위한 추출 변수들로 해주셔야 먹었을 때 너무 과한 쓴맛이 나오지 않게 돼요. 반대로 라이트 로스팅은 뽑고 싶은 성분이 많아요. 너무 적게 뽑으면 좀 기분 나쁜 쓴맛이나 너무 밋밋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도 어느 정도 부어주고 충분히 물 온도도 높여주고 입자도 조금 곱게 가는 이런 식으로 성분을 많이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크로스팅과 라이트로스팅은 뽑고 싶은 성분이 맞냐 적냐 그래서 어떻게 뽑을 거냐 이런 관점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집에서 정말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출하기 전에 오늘 내릴 커피를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오늘 내릴 커피는 카누에서 나온 이제 원두를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총 3가지 플레이버로 구성이 돼 있고 카누 원두 같은 경우에는 분사 형태를 두 가지로 고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아는 이제 홀빈 상태를 고를 수 있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분쇄된 상태를 고를 수 있는데 그라인더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홀빈을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집에 그라인더가 없어서 분쇄된 빈을 사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분쇄된 빈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분쇄빈은 약간 핸드드립 정도의 굵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누에서 나온 이 로스팅 빈 원두 제품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라이트한 로스팅인 이 실키 베이지 제품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설명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라이트 로스팅 제품이고 과일류에서 느껴지는 매력적인 산미, 깔끔한 뒷맛의 특징. 그래서 여기 뭐 과일, 뭐 아로마, 뭐 이쪽 플로럴 이쪽이 조금 이제 강조점이 조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방사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에. 그래서 이 라이트 로스팅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 이 두 번째 미디엄 제품은 크리미 버건디라는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견과류의 진하고 고소한 느낌, 산미가 균형을 이룬다.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디엄 로스팅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아직 과일 같은 산미나 향은 좀 부담스럽고 고소한 게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이 미디엄 제품을 드시는 거를 항상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벨베티 블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크 로스팅입니다. 그래서 스모키한 향과 달콤 쌉싸름한 풍미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다크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라이트나 미디엄보다 쓴맛이 조금 더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추출로 잘 컨트롤 해주셔야 딱 먹었을 때 우리가 좋게 말하는 여기에 써있는 것처럼 달콤 쌉싸름한 다크초콜릿 같은 풍미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카누 원두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 했을 때 라이트를 먹을지 미디엄을 먹을지 다크를 먹을지 내 취향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누의 원두커피 한 잔의 커피가 되어 나에게 오는 순간 비어있던 감각을 채우는 구체적인 느낌이 된다.
이 원두가 향기를, 깊이를, 풍미를 가득 채운다. First Bold, Last Clean. 프리미엄 원두 커피의 새로운 기준, 카누 원두 커피. 네, 여러분, 그럼 저희가 이 카누 벨베트 블랙 제품 사용해가지고 다크 로스팅 내리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다크한 커피 내리는 추출 방법,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거 설명 드릴 건데, 모든 커피에 썼을 때 긍정적이다기보다는 이제 다크 로스팅, 강배전 커피에 썼을 때 이렇게 내리면 조금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평소보다 입자를 조금은 굵게 그라인딩을 해주세요. 입자를 조금 더 굵게 그라인딩을 해주고, 여기다가 제가 20g의 커피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20g 정도 커피를 담아주고 물을 부을 건데,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막 1대 15, 1대 16 이렇게 많이 부어요. 근데 그렇게 안 부을 거고 1대 9 정도로 180 정도의 물만 부어주겠습니다. 20g에 물 180. 근데 이 180을 원래는 뭐 3차, 4차 이런 식으로 끊어서 많이 부었는데, 요 커피는 제 생각에는 두 번에 나눠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막 두 번에 나누는 것도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 막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두 번 딱 절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90, 90 붓는 아주 간단한 레시피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90g의 물을 아주 편하게 잘 적셔지게 부어주세요. 좀 핸드드립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물줄기나 이런 것도 너무 크게 의식하시기보다는 편하게 90g 정도의 물을 부어주고, 그 다음 이제 언제 들어갈지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 커피에 그래도 성분을 좀 더 끄집어내고 싶다 하시면은 좀 더 늦은 시간에 들어가고, 아니다, 이 커피는 좀 짧게 들어가도 먹었을 때 그게 더 깔끔하더라 하면은 좀 더 빨리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지금 90g의 물을 부었고 지금 한 40초 정도가 됐거든요. 이때 나머지 90g의 물을 또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출이 끝났고 한 1분 30초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너무 저거 짧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먹어보면은 이 정도 시간에도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다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50g에서 80g 정도 기호에 따라 물을 희석하시면 됩니다. 저는 50g 정도만 희석을 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크로스팅 커피 추출했고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세팅하기 전에 여러 번 또 추출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잡은 세팅이 제가 먹었을 때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이 잘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다크로스팅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이제 강배전으로 가게 되면은 끝맛이 조금 이제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사용한 벨베티 블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달콤 쌉싸름한 느낌의 깔끔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커피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자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커피여도 여러분들이 추출을 통해서 너무 많은 성분을 뽑으면 그게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고, 추출을 적절하게 끊어내면은 아주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벨베티 블랙을 사용했을 때 지금 레시피로 추출을 했을 때 딱 먹었을 때 뒷맛이 적절하게 깔끔하게 달콤 쌉싸름하게 끝나는 뉘앙스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커피를 쓰시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마시는 커피에서 자꾸 너무 강한 쓴맛이 난다면 이런 식으로 추출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입자도 굵게 해가면서 온도도 내려가면서 커피의 쓴맛을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라이트 커피 내려볼 건데,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업체마다 그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요 카누의 실키 베이지 제품이 제가 평소에 내린 라이트보다 어두워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내릴 건데, 아까 벨베티 블랙보다는 조금 밝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을 거냐면, 그 커피 20g에 물을 240g까지 1대 12 비율로 조금 더 물을 늘려가지고 조금 붓고, 물을 조금 끊어서 붓는 거를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g 정도로만 뜸을 들여주고, 뜸을 오래 들이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1차 푸어를 들어가고, 처음에는 80g 정도 물을 쭉쭉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빠졌을 때 2차 푸어를 또 들어갈게요. 이때는 60g 정도 물만, 그 다음에 마지막 푸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을 240을 맞춰줄게요. 여러분, 추출을 끝냈고 여기도 물을 조금 희석을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g 정도만 이번에는 희석을 해서 마셔볼게요. 그래서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밝은 요 커피를 한번 마셔보고, 조절하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크한 커피보다 산미감이 좀 더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좀 더 밝은 계열의 향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과일향 꽃향 쪽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 커피는 꽃향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그 어두운 느낌의 말린 과일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그 뒷맛은 훨씬 더 깔끔하고 다크한 커피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팅 포인트적인 차이는 여러분이 추출로서 바꿀 순 없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다크보다 훨씬 무겁게, 다크를 라이트보다 훨씬 깔끔하게, 이렇게는 할 순 없거든요. 왜냐면 그 원두 상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각각 포인트에 맞는 잘 추출 레시피를 적용을 해야 그 포인트에 맞는 긍정적인 맛들이 추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먹어봤을 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산미나 단향들도 느껴지고 뒷맛이 막 그렇게 밋밋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셨는데 이 맛이 조금 밋밋하게 느껴지신다 그러면은 물 온도를 올리거나 추출량을 조금 늘리거나 입자를 곱게 가는 방법으로 성분을 더 끄집어 오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더 많은 성분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성분을 끄집어서 가지고 올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로스팅 포인트에 따른 커피 맛과 향의 차이와 추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습 때 사용한 거는 이 카누의 다크 로스팅, 이 벨베티 블랙이랑 라이트 로스팅, 이 실키 베이지 두 제품으로 조금 보여드려봤는데, 오늘 사용한 이 벨베티 블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거운 느낌의 풍부한 향이랑 끝에 달콤 쌉싸름한 깔끔한 여운으로 떨어지는 다크 커피인데, 이 커피를 어떤 방식으로 내리냐에 따라서 이 커피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을 잘 드러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쓰거나 또는 오히려 밋밋하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다크 로스팅은 쓰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분을 적게 뽑을 수 있도록 추출량을 줄이고 물 온도를 낮추고 입자를 굵게 쓰는 방법을 저는 보통 추천을 드리고, 이 라이트 제품인 실키 베이지는 과일류의 산미,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말린 과일류의 어두운 산미를 조금 느꼈는데, 말린 과일류의 산미와 깔끔한 여운으로 떨어지는 커피예요. 근데 이 커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추출을 할 때 너무 과하게 추출하면 과일 느낌이 죽어들고 뒤쪽에 텁텁함만 남게 되고, 너무 짧게 추출을 하면 너무 밋밋하고 과일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시큼한 찌르는 신맛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는 다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붓고 입자를 좀 더 곱게 하고 물 온도를 올리는 방식에 커피 성분을 더 끄집어내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야 라이트 커피에서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로스팅에 따라서 커피는 그 가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추출을 하냐에 따라서 각각 포인트에 맞는 밸런스 있는 추출을 잡아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스팅 포인트에 대한 설명 좀 드려봤고, 영상 보시고 로스팅 포인트나 그에 따른 추출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취향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원두 구매하실 때 그런 로스팅 포인트 써있는 것도 한 번씩 보고 뭐 설명도 읽어보면서 구매를 하시면 더 재밌는, 더 즐거운 커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저희는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